774번 문제. 다음 두 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건 뭐 숙제적으로 이제 지수 문제인데, 이제 연립방정식하고 약간 접목시킨 문제고,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보세요. 근데 충분히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잖아, 이거. 그치? 그럼 얘는 2의 뭡니까? X 플러스 2가 아니라 곱하기니까 2X가 돼야 되겠지. 괄호 있으면은 두 개 곱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2에 y니까 오케이, 더하기 y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까? 되죠? 자, 이거는 128은 2의 몇 제곱? 2의 7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에서 당연히 밑이 뭐하니까? 밑이 같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하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아, 2x 더하기 y는 7이구나 라는 이러한 식을 뭐 할 수 있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보시니까 얘는 뭐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니까 3에 보세요. 곱하면 뭐가 됩니까? 3x 이렇게 되겠죠. 맞죠?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더하기 3y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나누기는 선생님이 얘는 9의 y는, 자, 9의 y제곱이라는 거는 3의 제곱의 y제곱이니까 3의 이 y제곱이 될 수가 있겠지. 나누기는, 자, 얘들아, 곱하기 할 때 우리가 지금 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빼기 하면 됩니다. 나누기 할 때는. 곱하기 할 때 더하기. 예를 들어서, 자, 3의 5제곱 나누기 3의 3제곱은 3의 3제곱, 3의 5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 약분하면은 3의 뭐가 돼? 제곱이 되지? 이게 바로 뭐냐? 아, 나누기는 그냥 앞에 거 주인과 빼면 되네. 이 얘기야. 곱하기를 더했잖아. 그러면 나누기는 당연히 빼기 하면 되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3의 2y니까, 아, 마이너스 2y.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정리하면은 3의 3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지. 27은 3의 3제곱이죠. 그 3의 3제곱이 3제곱이니까 3의 뭐가 되겠어? 9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하고 뭐라고? 같다. 왜? 밑이 같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3x 플러스 y가 9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럼 우리는 뭐 여기서 이제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뭐 연립하시면 되겠죠. 연립하면은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자. 밑에 거 위에 거 빼면 3x에서 2x 빼니까 누구만 남아요? x 남고요. yy 없어지고 9에서 7 빼니까 2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x가 2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4잖아. 넘어가면은 y는 뭐가 되겠니? 3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괜찮죠? 그래서 xy 곱을 구해봐라 하니까 답은 얼마? 6. 지수 연습만 조금 우리가 잘 되어 있었다면 이걸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네. 이 정도는 괜찮죠? 자, 775번 문제 넘어갑니다. 연립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XY가 모두 뭐라고 얘들아? 모두 자연수래. 자연수만 된다는 얘기야. 누가? XY가 자연수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자연수 AB를 또 인간은 XY도 자연수고 AB도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봐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 어쨌든 모르지만은 뭐 플러스 BY잖아. 얘는 뭐야? 마이너스 BY잖아. 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긴 모양이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를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얘들아? 뺄 수 있겠지. 빼면은 뭔가 이렇게 미지수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남은 미지수 대 판단하기가 쉽겠지. 괜찮아요? 뺀다라는 거는 뭐냐면 AX에서 EX를 뺐더니 그게 바로 5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쵸? 여기 공통인수 뭐 있습니까? X 있죠. X로 묶으면 A-2가 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돼? 그러면 X라는 거는 뭐냐면 A-2분의 이제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소속이 어디야? 자연수야.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분모는 분자에 의해서 약분되거나 또는 1이거나.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는 1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 5가 될 수도 있겠지. A 빼기 2가. 여기 있는 친구가 1도 되고 5도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습니까? A는 1이라고 한다면 A 빼기 2면은 얘는 A는 3이 될 수도 있겠죠. 맞지? A 빼기 2가 5라면 A는 뭐도 가능합니까? 7도 가능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래서 A가 일단은 3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뭐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A가 3일 때, A가 이제 뭐 7일 때, 한번 둘다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가 만약에 3이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A가 3이면 X는 뭐가 되는 거니, X는? 둘지 말고 둘 해라. 둘러 그랬더니 이거 하니까. A가 3이야. 얘는 1이잖아. 그치? X는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A가 7이면 X는 뭐가 됩니까? 얘가 5니까 X는 1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A하고 X, 그 다음에 이렇게 A하고 이렇게 결정했잖아. 맞죠? 그걸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한번 따져보게 되는 얘기. 알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15지, 15. 자, 15 더하기, 여기 by는 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니까 by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치? 여기 보니까 b하고 y를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x, y, a, b가 모두 뭐야? 자연수지. 그럼 자연수끼리 곱했는데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겠죠? 얘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조건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첫 번째는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 A가 7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7 더하기 BY가, 얘도 왜 마이너스가 나오지? 지금 얘하고 9가 지금 어때? 반대지? 9가 반대니까 이걸 뭐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지. 빼는 게 아니고. 더해야 돼. 더하니까는 이렇게 더해야 돼. 더하고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더하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친구가 1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고 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2가 1이 되려면 A는 여기는 뭐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얘가 5가 되려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근데 XY, AB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될수 없겠네. 여기서 아예 탈락돼 버리네. A가 3이면 얘는 5니까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맞는 세팅 값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A가 3이고 X가 1이니까 3 더하기 BY라는 친구가 6이 되고 너 넘어가 버리면 뭐가 되겠어?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B하고 Y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B가 1이면 Y가 뭐가 될 수가 있어? 3이 될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B가 뭐면? 3이면 Y는 뭐가 될 수가 있겠어? 1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자, EX가
EX가 1 더하기 BY니까 어차피 BY 곱하기니까 똑같은데 잘못해가지고 자꾸 미스가 있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두개 더했잖아, 그치? 더했으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 얘가? 7 돼야 돼, 7. 얘가 뭐가 된다고? 7 된다고. 맞지? 두개 더하니까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없어지고, 얘는 7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그럼 x라는 거는 뭐냐면 a 더하기 2분의 7 이렇게 돼야 돼. 계산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분모가 1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7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a 더하기 7이니까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a가 오면 x는 뭐가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는 친구가 되겠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a가 5, x가 1이니까, 아, 5는 b, y는 얼마?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더하기죠, 여기. 그래서 얘 넘어가면, 얘는 1 되니까, b, y가 뭐라는 얘기야? 1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지? 그럼 두개 곱해서 1 되는 거고, b하고 y 둘다 뭐니까? 자연수기 때문에, B도 1 되는 거고, Y도 1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내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가 5고, B가 1이니까, A에서 B를 빼면 답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데, 쌤이 처음에 부호를 잘못 봐가지고, 계산 실수해가지고 자꾸 좀 꼬였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x, y가 있고요. a, b가 모두 다 자연수라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 미지수가 지금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잘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한 거니? 일단 뭐 소거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더 하겠다는 얘기고 두 개를 더 하니까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a하고 x 값을 뭐할수 있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하고 x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by가 이제 1만 돼야 되고 그럼 무조건 얘는 이렇게 되는 이거 뭐 별거 아닌 문제인데 쌤이 처음에 이거 부호 잘못 계산해가지고 뭐 미스 좀 했네요.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졸지 말고, 물좀 마시고. 자, 연립방정식 여기 볼게요. 연립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xy 값을 각각 두배 하면 몇배 하면 두배 하면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가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 이거를 만족하는 xy 값을 하나는 선생님이 p라고 하고 하나는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는 여기 있으니까 못 써먹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하고 이 Q는 무슨 뭐야, 얘들아? 해잖아, 해. 해니까 여기다가 뭐할수 있어?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을 몇배 하면 두배 하면 이거의 해네. 그러면 이거의 해는 자, 이 문제야, 쉽게 말하면 이거의 해는 P하고 Q야. 이거의 해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X equal EP가 되고 Y equal EQ가 되는 거지. 왜? 두배 하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지?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 얘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첫 번째에서 1번씩 2번씩 보면 1번씩이
x에다가 b, y에다가 q를 집어넣은 거니까 6p-q는 20이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aq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식을 한번 보면 여기다가 2a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x에다가 2a, 2p, y에다가 2q. ep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p, eq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8q가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고. 이해되겠어?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은 x가 2p니까 2pb 더하기, 여기다가 eq 집어넣으면 14q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이거 이해됩니까, 이 문제?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뭐가 있어, 얘들아? a하고 b까지 또 같이 있으니까는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 얘하고 얘는 지금 p하고 누구와 q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를 우리가 뭐 하면, 얘네 둘이를 연립하면 누구를 구할 수가 있어? p값과 q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개를 뭐 해보자, 더 해보자. 왜? 6p가 있고 마이너스 6p가 있으니까, 알겠지? 두 개를 더 해보면 마이너스 q 플러스 8q니까 뭐가 되겠어? 7q는 이렇게 되겠지.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q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 자, q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다가 선택해 한번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6p, q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2 넘어가면 얘가 뭐가 된다? 18. 그러면 p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p하고 q값을 내가 뭐할 수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뭐 구하는 거냐? 여기서 a, b 값을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에다가 p 값과 q 값을 뭐 하는 거야? 더한다. 이렇게 집어넣다라고 보면 되겠죠.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p가 3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6 더하기 a 곱하기 q. 그럼 a 곱하기 q는 A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얘기야. 넘어가면 2A고 넘어오면 10이니까 2A가 10이 돼서 A는 5라는 최종적인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는 얘는 6B. 그 다음에 Q에다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8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6b라는 거는 얘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24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b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p하고 ab 하면 곱을 한번 구해봐라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답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정리해봅시다.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이해만 하시면은 할만하고 계산이 좀 많아서 그렇지. 다시 볼게. 자, 이거 하고 잠깐 쉴게. 자, 연립 방정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개의 연립 방정식 있는 거 알겠지? 근데 이거에 만족시키는 x 값이 있어. 뭔가 있어. 뭐라고 알려주지 않았지? 그래서 선생님은 p하고 q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식의 연립 방정식은 첫 번째 식의 연립 방정식이 해몇 배라고? 두 배라고, 두 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의 해는 얘를 pq라고 했으면 얘는 ep, 얘는 eq 이렇게 되겠지. 두 배니까. 오케이? 그러면 PQ가 이제는 이거 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XY 대신에 PQ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XY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EP? EQ가 들어가는 거지. 그게 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러한 식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검은색과 검은색은 P하고 Q밖에 없잖아. AB가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치. P값과 Q값을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그 p값, q값을 뭐 하면 되는 거니? 여기 두개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a값과 b값을 뭐할수 있다는 거니?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x, y에 대하여 자, 이 값을 한번
이제 구해봐라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을 좀 너희들이 익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시계 나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안 보여. 그래. 안 보이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얘는 X하고 Y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을 못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Y가 만약에 뭐 3X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어쨌든 얘네하고 상관없이 Y가 내가 3X라는 어떤 식을 내가 하나 알았어. 알겠지? 그럼 얘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y 자리에다가 3x를 쓰면 된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2y니까, y가 3x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7x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자, 마이너스 12x가 되겠죠. 이 뒤쪽은, 그치? 그러면 5x에서 마이너스 12x를 빼면 마이너스 7x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x끼리 이렇게 없어지면서 어쨌든 여기 있는 수로서 답이 뭐 하는 거야?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x와 y의 관계를 내가 알기만 하면 x나 y 둘 중에 하나에다가 그걸 대입을 해서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 버리면 풀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나에게 KK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KK. 우리 K를 뭐라고 보냐면, K를 그냥 주선자, 주선자. X하고 Y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주선자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면, 9K라는 친구는, 자, 이 친구. 9K는 뭐가 되냐? EX-Y가 되겠지. 여기서, 8K는 뭐라고 그랬어? X 플러스 3Y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뭐 해주면? 같게 해주면. 같게 해주려면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요? 같게 해주려면 8 곱하고 7 곱하면 되겠지. 9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72K가 될 것이고, 8 곱했죠? 16X-8Y가 될 것이고, 얘도 72K. 얘는 9 곱했지. 9 곱했으니까 9X 플러스 27Y가 되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주선자에 의해서 얘하고 얘를 뭐라고 놓으면 됩니까? 카트라고 놔버리면 되죠. 이 방법은 좀 여러분이 기억을 좀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식이 주어지면 K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주선자. 그러니까는 K하고 X, K하고 얘 관계, K하고 이 관계에서 K를 똑같이 맞춰버리면 K가 쏙 빠져버리고 그냥 아, 너하고 네가 뭐하다? 같다. 이렇게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K하고 XY 관계였는데 K가 빠지면서 XY의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XY의 관계식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X면 X, Y면 Y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두 개가 같으니까 얘가 넘어오면 얘는 뭐가 됩니까? 7x가 될 것이고요. 얘가 넘어가면은 35y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x라는 게 뭐가 되냐? 아, 5y라는 이러한 식이 하나 뭐 한다는 얘기야?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x가 5y입니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7y분의, 오케이. 5y니까 25y 빼니까 21y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y 숫자 약분하면은 이러한 답이 뭐할수 있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식에서 우리가 쓰이게 될 겁니다. 아셨죠? K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K에 얘네 둘이를 맞춰줘라.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하다? 같게 된다.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78번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뭐 그냥 사실 간단한 문제야 얘는. 그쵸? 뭐만 하면 됩니까? 점 나왔으니까는 그냥 구분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이거 뭐 전개하면 되는 거. 그래 안 그래? 풀어봐. 생각 한번 해보자.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가 라고 했어. 그치? 자, 근데 이제 이거의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없어. 왜 구할 수 없어? 여기 a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x, y, a 3개잖아.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돼야 된다 뜻이야 항상. 근데 여기 지금 a라는 친구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어? 이거의 해가, 이거의 해가 이것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의 해가 이거의 해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지. 맞지? 원래는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x, y를 구해야 돼. 근데 지금 a라는 친구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구한 x, y 값이 이거의 값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세 개가 모두 뭐하다는 뜻이야? 똑같은 해를 갖는다 그 얘기고, 이거를 선생님이 함수식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얘네들이 다 지금 얘들아 우리가 뭐니? 1차 함수잖아. 다 배웠잖아. 그치?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직선 모양이죠. 그러면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이라고 해보면 이 세 개 직선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맞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해보면 1번, 2번을 가지고 내가 답을 구해야 되는데 2번에 미지수가 있어서 이렇게 못 구해. 그래도 1번하고 3번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 구한 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미지수까지도 뭐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뭐 사실 이런 것도 뭐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1번하고 여기 있는 이 3번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xy값 구하고 그 xy값을 집어넣어서 a값을 마무리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충분히 아시겠죠? 풀어보세요. 자, 781번 문제. 얘도 한번 봐라.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가 1차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 지금 보니까 얘도 x, y, k, x, y, k, x, y, k 즉 미지수가 3개잖아. 근데 문자가 몇 개니? 3개잖아. 이게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3개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풀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라는 얘기는 항상 그 얘기야. K를 없애버리시면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해서 K를 없애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K가 없어지겠니? 빼면 K가 없어지겠지, 얘네 둘이는. 자, 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얘를 빼면은 플러스 뭐가 됩니까? 3Y가 되겠죠. 그쵸? 빼면 k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는 3, 이런 식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됐죠? 또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얘네 둘이, 이렇게 얘네 둘이 됐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k고 이렇게 되니까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러면 x에서 4x를 빼니까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2y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5y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얘를 빼니까 1만 남겠네.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781번 x값이 3이 나오고요 y값이 2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뭐 풀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k값을 구하는 게 내 미션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대입하면은 3, 4, 12에서 2, 3은 6. 이게 바로 k니까 k는 최종적으로 6이라는 값을 갖는구나. 이 정도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네.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가 껴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거 K 쫙 빼면 되지. 야야야,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빠져 이렇게. 자, 다음 볼게요. 782번도 재밌는 문제인데,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Y의 절대값이 X의 절대값과 같다라고 했네. 그치? 얘들아, 절대값이 같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X하고 Y하고 생각, X와 당연히 X와 Y하고 같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x가 마이너스 y가 될 수도 있겠지. 이해되시죠? 뭐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야. x자리에 누구를 넣어? y를 넣어, y를. x자리에 여기다 y를 넣어, 여기다 y를 넣어. 그럼 생각을 해봐. y를 넣으면 3y가 이거잖아. 자, 여기 식에다가, 여기 식에 지금 a가 있으니까는 넣어봤자 의미가 없죠. 여기다가 넣으면 x자리에 y를 넣으면 y 더하기 2y, 즉 3y가 3이 되니까 y는 1이다. 그럼 당연히 x, y가 같다고 했으니까 x도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1,2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셔서 a값 구하시면 되겠지. 자, 집어넣어보면 x1이니까 3 더하기 y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지. 자, 이 친구 x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y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여기다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아, y가 3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x는 x, y는 부호반대잖아. 그치? 같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3이니까 플러스 3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넘어가니까 3a는 뭐가 되겠어? 8. 그래서 a는 3분의 8 이렇게 되겠지. 두 개 이제 뭐 해봐라? 모든 상수 a값에 합을 구하겠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2 플러스 3분의 8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절대값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값 성질만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면은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네요. 자, 다음 783번입니다 이것도 봐봐 얘들아. 해를 숫자로 딱 줄 수도 있지만 숫자로 안 줄 수도 당연히 있지. 어쨌든 해를 무엇인가로 나에게 주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해라고 나에게 주어진 거는 결국에는 x자리 y자리에 걔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 그래서 x가 p고 y가 자 q라고 했으니까 x자리 y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 이 첫 번째 식은 x는 p니까 p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5 Q가 17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얘는 EAP 플러스 Q가 B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식에서는 X가 이번에 Q야. 얘 Q 들어가는 거야. 그럼 Q 넣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Q 플러스 Y가 P니까 7P가 5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Q 마이너스 EBP가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문제도 벌써 딱 눈에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얘하고 얘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P값, Q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계속 똑같은 문제를 좀 다르게만 지금 계속 문제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P값이 얼마가 나오냐? 두 개 연립하면 되니까 아, P값이 2구요. P값이 2구요. Q값이 뭐 3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뭐 이렇게 구하는 것 같다가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 자, 어떻게 바뀌죠? P가 2니까 2 집어넣으면은 4A가 되고 Q는 3이니까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B-5가 돼서 얘는 4A-B는 마이너스 8. 이 정도의 식이 하나가 나오겠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P가 2고 지금 Q는 얘니까 얘에다 집어넣으면 3A P가 2니까 마이너스 4B가 7이라는 이런 식이 또 하나 나오겠죠. 그쵸? 두 개 모아시면 연립하시면 최종적으로 A는 마3 B는 마4에서 AB의 곱은 12라는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식을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네. 됐어요? 이 정도 할 만하죠? 자, 784번 문제 봅시다.
연립방정식 이것을 푸는데 윤후는 윤후 C를 D로 잘못 봤대. 얘들아 잘못 보고 푼 문제는 선생님이 니네한테 이렇게 한번 어떻게 정리했냐면 잘못 보고 푼 부분은 그냥 냅두고 잘 본 것만 컨택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봐봐. 이거를 푸는데 C를 D로 잘못 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얘는 잘 봤잖아. 그러면 이것은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여기다가는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면은 C를 갖다가 D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 맞죠? 다윤이는 바르게 풀어서 이렇게 이렇게 얻었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야. X값이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12,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고, 알겠습니까? 누구도 될 수 있어? 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다윤이는 바르게 풀어서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1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AB에 관한 식이 몇 개가 나오니? 두 개가 나오겠지 당연히. 집어넣어볼게. 집어넣어보면 자 12A 그 다음에 Y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얘를 집어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두 개를 연립하시면 우리는 A값과 B값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값은 2, B값은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CD까지 다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C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라는 거는 자 봐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잘 본 거잖아, 그치? 얘를 집어넣는 거야, 얘를. 문제 안 되겠죠?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C, 1이니까 더하기 3은 9. 이렇게 가면은 얘는 뭐 6이 될 것이고, C는 마이너스 2, 금방 나오겠지.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여기를 뭘로 봤으니까 D로 봤잖아. 그래 안 그래? D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X가 12니까 12D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가 9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D는 뭐인 거 알 수 있습니까? 2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A, B, C, D의 값을 좀 모두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이게 쌤 설명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쉽지는 않아. 쌤 다시 한 번만 잘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야. 자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 있단다. 이런 식이. 자 이런 식이 있어. 이걸 푸는데 일단은 윤우는 C를 뒤로 잘못 봤어. 그러니까 얘만 잘못 봤어. 얘는 잘 봤어. 알겠지?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는데 넣으려면 C를 D로 바꿔서 넣어야 돼 반드시. 알겠지? 그 다음에 다윤이는 바르게 풀어서 얘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바꾸지 않은 식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는 거지. 해라는 게 뭐니 얘들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잖아. 사실 x, y, a, b 두 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면 a, b 식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얘를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a, b 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c하고 d는 얘는 제대로 본 얘를 집어넣어서 푸는 거고 D는 D로 바꿔주고 잘못 본 얘를 집어넣어서 D
D값을 뭐 하면 된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85번. 좀만 힘냅시다. 1차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해가 이것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해가 얘도 만족시키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양변에 뭐 곱해볼까? 2 곱해, 4 곱해보면 되겠죠? 자, 양쪽에 4 곱해보면은 x-5고 4 곱하면 2배가 되겠지. 그러면 플러스 12-2y는 4 곱하니까 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x-2y는 얘가 7이잖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해는 이제 이거가 되겠지. 근데 그게 누구를 만족시킨다고? 얘를 만족시킨다고. 그러니까 얘가 ax 플러스 by는 3 이런 얘기야. 자, 잘 들어봐. 얘가 얘하고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일치. 그러면 얘는 지금 3이잖아. 그럼 얘도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 3으로 바꿔야 되겠지. 두 개가 똑같으니까 똑같으려면은 무언가 접촉점이 있는 애를 똑같이 맞춰버리면 나머지도 다 같아지겠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3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양쪽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니?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3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하고 얘하고는 일치하니까 a는 누구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b는 누가 되는 거니? 여기 있는 2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 핵심 키워드는 이거다 얘들아. 모든 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연립 방정식은 두 직선이야. 그치? 그러니까 두 직선이 얘들아 이렇게 만나면 이 한 점에서만 해가 되는 거지. 근데 모든 해야. 모든 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해가 하나인 거고, 이렇게 되면은 해가 뭐인 거야? 모든 게 다 해가 되는 거지. 지금 그거 말하는 거야. 이거의 모든 해가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너하고 너하고는 둘이 뭐 한다는 얘기야? 일치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만약에 얘하고 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 해놓고 나서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는 같지만 이거분의 이거는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786 한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한번 골라보자, 이런 말이네. 그러면 자, 기억번 A가 2야. 얘가 2라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거를 따와보자. 따와보면 2분의 1마 A가 될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8분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는 b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a가 2란 얘기는 얘가 2면 얘는 약분해버리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2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 말은 얘가 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b는 마이너스 6이 아니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같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얘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 기울기라고 했고요. 얘는 뭐라고 했지? y 절편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기울기는 같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y 절편이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뭐한다? 평행하다. 평행하면은 만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니은 번. a가 2야. a가 2니까 그대로 얘는 이렇게 되고 b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얘는 얘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같고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됐죠? 얘가 마이너스 2가 아니야.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여기가 다르잖아. 그치?
얘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거든.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틀렸죠?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A가 이게 기울기가 달라. 알겠지?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해는 무조건 몇 쌍이야? 8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어요? 오케이. 자, 넘기세요. 787번입니다. 자, 오른쪽 표는 가로, 세로, 대각선에 놓인 세 수의 합이, 자, 세 수의 합이 얼마라고? 57이라는 얘기야, 세 수의 합이. 그러면은, 뭐, 당연히, XY가 막 섞여 있으니까, XY에 관한 식두 개를 내가 만들어내면 될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면 되겠지. 그러면 XY가 나오니까, 그치?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첫 번째로, EX 더하기 Y 더하기 37이 57이니까 넘어가면은 네가 20이다라는 식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두 번째는 3X 자 더하기니까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57이니까는 59가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뭐 얘하고 연립해가지고 뭐 하면 돼? XY가 구하면 되겠지. XY값 구하면은 이것들 다 숫자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것들 다 숫자로 바뀌어. 숫자로 다 바뀌면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렇게 더해도 57이니까 얘 바꾸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57이니까 얘 바꾸고. 그 다음에 얘 바꾸고. 순서대로 바꾸면 되겠지. 그냥 뭐 그런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가 PQ다. 세 자연수 P, Q, K의 최소공배수가 120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자연수 P, Q, K의 최소공배수가 120이라고 했어. 얘도 지금 K가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세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맞춰주라고. 알겠지? 맞춰줘. 그러면, 자, 얘를 몇 K 만들자? 15K 만들자. 얘를 몇 K 만들자? 얘도 15K 만들자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다 5배 하는 거잖아, 그치? 5배 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30Y 하고, 오케이? 여기 뭐가 돼? 3배 하니까 20 뭐? 15X 3배니까 플러스 6Y와 똑같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자, 넘어오니까 뭐가 되니? 넘어오면 얘는 20x가 되고요. 얘는 넘어가니까 24y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4로 나누시면 5x가 몇 y가 되는 거니? 6y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런 식이 나오면 선생님이 x 대 y는 몇대 몇이라 그랬어? 상대방 거 계수 가져간다고 얘기했었지. 그럼 x는 6대 y는 뭐가 되는 거니?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x는 6일 때 y가 5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x 대 y는 원래 k를 써야 되는 게 정상인데 k가 여기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a를 붙이면 6a 대 5a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6a, 5a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보자. 대입해보면, x는 6a니까 마이너스 6a가 될 것이고, y는 5a니까 30a가 되겠고, 얘는 3k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4a가 3k니까, 그러면, 자, k까지 여기 붙어버리면, 이렇게 x 대 y 대 k는, k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8a가 되겠지. 약분하면 8a. 그래서 8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즉 x 대 y 대 k는 6a 대 5a 대 8a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공배수가 120이라고 했으니까 6a, 5a, 8a, a를 일단 나누면 6, 5, 8 되고 2로 나누면 3, 5,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더 나눌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쭉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10이고 얘는 120, 10이네. 100,
A가 120이라고 했으니까 A는 뭐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A가 1이면 X, Y, K라는 건 실제로 뭐가 되냐? X는 6, Y는 5, K는 8. 이러한 숫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X를 P, Y를 Q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P, Q, K라는 거는 6 더하기 5 더하기 8. 세 개를 모두 모아면 된다?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 개를 모두 더하시면 답은 19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요? K가 나오면 K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X 대 Y를 구하고 이렇게. 알겠지? 얘네를 집어넣어버리면 K도 이제 얼마인지 알겠지? 그러면 X 대 Y 대 K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의 해와 이거의 해가 이거의 해와 같다. 이거는 뭐 두 개 연립하면 되겠지, 그냥. 미지수가 없잖아. 자. 자, 좀만 집중. 자. 다 했어, 이제. 두 개 하면은 그냥 x, y 구할 수 있지. 구해보시면 x가 4예요. y가 1입니다. 그럼 x, 4, y 여기다 각각 대입하면 a, b 관식 두 개 나오겠지. 맞아? 집어넣어볼까? x 4 집어넣으니까 4a 더하기 y 1 집어넣으면 b가 2란 얘기고 x 4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4b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3이다. 이거 뭐 자리 바꿔서 얘를 마이너스 a 더하기 4b는 3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뭐 두 개 간단히 연립하면 ab 값 나오는 거는 뭐 금방 나오겠지. 근데 이런 거 선생님 볼 때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연습 좀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주고 두 개 주고 이거와 이거 해가 같다라는 거 이런 것도 뭐 잘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자, 790번. XY의 순서상 1,3은 이거의 해다. 해라는 거는 뭐라는 얘기야 얘들아?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대입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3B는 K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순서상 이거는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 경우 해는 대입하는 거잖아. 맞죠? 자,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는 또 k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대입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이거의 해가 이거의 해라고 해서 대입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해가 이거 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그래 안 그래? 지금 우리는 A, B, K 구하는 거잖아. A, B, K. 맞지? 자, K 나왔잖아. K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랬어? 얘네 둘이 묶어서 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3A 빼기 B 이렇게 할 수 있지. 넘어오면은 4A 더하기 4B가 0이니까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니?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 A값, B값 구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구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K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A가 1, B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야. 사실 뭐 거의 다 비슷한 형태의 문제라서 좀만 연습해보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의 차가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2. 차가 2라는 거는 당연히 X가 클 수가 있겠지. 그 생각을 해봐. X에서 Y를 뺐을 때 2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Y에서 X를 뺐을 때 2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X는 X 대신에 Y 더하기 2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Y 자리에다가 X 더하기 2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X가 Y 더하기 2잖아. 몇 배? 두 배죠? 두 배니까 뭐가 되겠어? 2y 더하기 4 마이너스 y가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y 빼기니까 넘어가면 y는 1 이렇게 되겠지. y가 1이면 x는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자 이리와 다해서 이제 왜 자원대 주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3 y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4잖아. A는 뭐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 얘도 마찬가지죠. Y가 X 더하기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넘어가니까 x는 뭐가 된다? 7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x가 7이래. x가 7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 14 마이너스 y가 오니까 왔다 갔다 하면 y는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할 때 16이잖아. 그치? 16이 4a니까 a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될수 있고, 모든 상수 a 값에 합을 구하시오. 2라고 4를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마지막 한 문제. 아니, 두 문제네? 엥? 한 번도 안 된다. 아, 또 문제야. 자, 두 문제. 빨리 풀자. 해가 무수히 뭐라고, 얘들아? 해가 무수히 뭐라고?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뭐라고, 얘들아? 일치. 맞죠? 일치니까, 여기를 봐봐. 얘는 지금 뭐냐면, 1분의 A. 1분의 A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가 B분의 3이야. 근데 같고 같고잖아. 같고 같고니까는 여기가 지금 뭐니?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됐습니까? 자, B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자,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이너스 2는 B분의 3에서 두개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그럼 B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괜찮죠? 자, 별거 없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자. 그럼 A는 2니까, EX, B는 마이너스 2분의 3, Y가 마이너스 14잖아. 자연수 XY 순서상 구하는 거니까 양쪽에 2 곱하면 4X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28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봐봐. 4X라는 게 뭐냐면 3Y 마이너스 28이 되고 X라는 거는 뭐가 되냐?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X, 지금 보니까, XY 얘들아, 뭐가 돼야 된다고? XY가 자연수이네, 자연수이네.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뭐의 배수가 돼야 되니?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2 집어넣으면 6이잖아. 그럼 20이니까 안 되겠지? 3 집어넣으면 9니까는 9는 얼마야? 29잖아. 안 되겠지. 4 집어넣으면 12지. 그때는 16이니까는 돼, 안 돼. 아니, 안 되네.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되겠지. 지금 봐봐. XY가 둘다 뭐라 그랬어? XY가 자연수라고 했다.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28보다는 커야 되겠지, 얘가. 그럼 Y에다가 뭐 집어넣어볼까? 4, 5, 6, 7, 8, 9 집어넣, 8 집어넣으면 얼마니? 24니까 안 되지. 그럼 얼마 집어넣어야 돼? 잠깐만, A가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서, 마이너스 2X. 아, A가 마이너스 2네요. 자꾸 X가 나오네. 보세요. A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야.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Y. 아니, B. Y. 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EX는 마이너스 또 곱해줄게. 그러면 EX 더하기 2분의 3Y는 14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두배 해주면 4X 더하기 3Y가 14가 되고, 두배 해주니까 28이 되고, 여기서 4x라는 거는 28-3y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죠? 응. 그러면 x라는 거는 4분의 28-3y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x가 만약에 1, 1, 2, 3일 때안 됐지? x가 4면, 아, y가 4면. y가 3면 12잖아. 12면 16이지.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5, 6, 7 집어넣어봐야 안 돼요. 8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24지. 그럼 4분의 4니까 X가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더큰 거를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뭐가 안 되겠어? 자연수가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4,4하고 1,8두 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B가 한 자리 자연수일 때, AB가 한 자리 자연수일 때, 이거에 해가 없도록 이렇게 얘기했네. 해가 없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4분의 A, 얘는 2분의 1이니까, B분의 3. 두 개는 같고, 얘는 같지 않아야 되겠지. 맞죠? 두 개가 같으려면, A는 뭐가 되겠습니까? A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2만 가능하죠. 다른 건 안 돼. 2분의 1 대학에 n 2만 가능해.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안 되니까 b는 누가 되면 안 돼? 6이 되면 안 되겠지. a는 2만 가능하고 b는 6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1, 2,2, 2,3, 2,4, 2,5까지 하고 6 하면 돼 안 돼? 2, 얼마? 7, 2,8, 2,9까지 왜? 한 자리 자연수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여덟 개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생했어요.